없이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난 데스티아리스 사랑 에브리바디 안녕하세요 데스티아리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표현과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달에는 식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해요. 먼저 이번 달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표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오! 어? 창가 쪽이 아니잖아? 아, 분명히... 야경은? 아, 분명히 예약했는데? 저 창가 쪽이 좋아요. 인기 메뉴를 시키는 거죠? 저기요! 네, 뭘로 드릴까요? 이 집의 인기 요리는 뭐예요? 삼겹살이 제일 인기예요, 삼겹살. 아, 너무 좋은 사람 먹었더니 아, 목이 말라요. 저기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물 더 주세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넷째 주에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표현과 단어를 확인해봐요. 네, 리듬에 맞춰 귀로 들으면서 단어를 외워봐요. 아, 인트로 주세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식사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갑시다. 먼저 첫째 주에 소개해드린 단어부터. 아, 원, 투, 쓰리, 포. 창가 쪽이, 마동가오가 창가 쪽이. 아, 좋아요! 테이블 서기, 테이블 새끼가, 아, 테이블 서기. 아, 좋아요! 아, 빵이, 고시치가, 빵이. 아, 좋아요. 저 자리가 아노 새끼가 저 자리가 좋아요. 네, 다음은 둘째 단어입니다. 인기 요리는 뭐예요? 주저하지 말고 저분한테 물어봐요. 아, 원, 투, 쓰리, 포. 인기, 민기, 인기 요리는 뭐예요? 추취한 오스스메 추취한 요리는 뭐예요? 암내운 가라쿠나이 암내운 요리는 뭐예요? 쌈 야스이 쌈 요리는 뭐예요? 네, 셋째 주 단어도 봐볼게요. 물을 더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해봐요. 물 미즈 물 더 주세요. 접시 사라 접시 아, 더 주세요. 반찬 오카즈 반찬 더 주세요. 좀 스쿼시 더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단어 다 외우셨나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드라마 속 저희가 된 기분으로 문형을 발음해봐요. 좋아, 오늘은 그냥 잔뜩 먹어야지. 아, 아 저기요. 어서 오세요. 어느 자리가 좋으세요? 창가 쪽이 좋아요. 마침 창가 쪽 자리가 다 찼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아무데나 괜찮아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저기요. 네. 뭘로 드릴까요? 인기 요리는 뭐예요? 저희 집 인기 요리는 김치찌개입니다. 그럼 김치찌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많이 먹었더니 목이 마르네. 저기요. 뭘 도와드릴까요? 물 더 주세요. 물요?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달 표현을 외워서 즐겁게 식사하세요. 에스텔랜드의 한글 라이브였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